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즘 아침에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샤워하고 와서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채로 머리를 말렸기 때문에 얼굴이 지금 되게 건조한 상태거든요. 보이죠? 엄청 바싹 말라있는 거. 이 상태에서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저녁 스킨케어 제품들 소개하면서 스킨케어를 해볼게요. 요즘에 저녁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라이덱스 패드는 주로 뾰루지가 올라올 때 사용을 하고 영상에서 정말 질리도록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사용할게요. 얘는 파우더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줘야 되고요. 예전에 체험단 이벤트로 받은 건데 사실 이게 엄청 좋아서 꾸준히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쓰다 보니까 벌써 반이나 써서 빨리 다 써서 해치워버리려고 요즘에 쓰고 있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중간 마개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화장솜에 이렇게 적시거나 뭐 사용을 하거나 할때 너무 불편해요. 원래 이런 건지 내가 받은 것만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 전체를 한번 닦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알코올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알코올 램프 그 알코올 냄새 같이 좀 많이 심하게 나가지고 가끔 이거 쓰면 정말 취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눈가에 너무 이렇게 가깝게 쓰면 눈이 시릴 때도 좀 있고요. 근데 얘가 좋은 점은 끈적임이 전혀 없고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지성 피부인 분들이나 과잉 유분, 과잉 피지 이런 게 너무 고민인 분들은 이거 쓰면 오히려 유분 케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유분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어쨌든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통 토너를 바르고 나면 이제 피부에 광이 나거나 뭐 그런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까랑 별로 다를 게 없죠. 진짜 뽀송뽀송하고요. 흡수되는 느낌보다 좀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럼이나 에센스 단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자주 쓰는 거는 이 닥터지 에센스나 그레이밀린 앰플인데요. 일단 닥터지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진정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따가울 때 빨갛게 좀 심하게 올라왔을 때 주로 닥터지 에센스를 사용을 하고 요거는 그레이밀린 가지 앰플인데 병이 너무 예쁘죠? 예전에 그레이밀린에서 이 앰플 6가지 정도를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열심히 쟁여놓고 있다가 이제 빨리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뜯었어요. 거의 반 넘게 써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것도 빨리 쓰고 해치워버리려고 요즘에 열심히 쓰고 있고요. 사실 셋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거 로벡틴 스킨 이센셜즈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로션인데요. 이게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요만큼 남았는데 3통째인가? 4통째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몇통 계속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고 그냥 발라도 되지만 팩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제형이 좀 미끈미끈하고 사용 후에 이렇게 피부가 쫀득쫀득하게 되는 타입이라서 취향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속당김 생기거나 피부 막 빨갛게 홍조 올라오거나 피부 결 되게 푸석푸석할 때 요거 팩으로 해서 한 3일 정도만 사용을 하면 바로 그냥 완전 매끈깐달걀 피부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정도로 뭔가 수분이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요 무난한 그레이밀린 가지 앰플 쓸게요. 그냥 정말 무난한 앰플 제형이고 흡수가 꽤 빨라요. 이게 탄력 앰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탄력은 잘 모르겠고 빨리 흡수되고 잔여감도 안 남고 편안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막 유분이 도는 것도 아니라서 요즘에 사용해도 끈적이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미네랄 워터 같은 거 바르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두드리면 흡수가 다 됩니다. 이것도 막 광이 번쩍번쩍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만져봤을 때도 피부가 매끈해요. 그래서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쓰고 있는데 이 닥터지 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닥터지 에센스랑 같이 써요.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라인으로 맞춰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피부 되게 빨갛고 따가울 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그래도 좀 진정이 되어 있어서 주로 그렇게 쓰고 있고 근데 가끔 이 닥터지 크림 쓰면 다음날 아침에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젤 타입 수분 크림을 쓰면 좀 유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아주 제대로 빠져있는 거는
배가율 모이스처 밸런싱 크림입니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쫀쫀하게 늘어나는데 화장 밀림이 없어서 아침에 쓸 수 있는 크림이고요. 신기하게 속건조나 후보지나 뭐 상관없이 이 바르는 크림의 양에 따라서 모든 피부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름 스킨케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요거는 양 조절을 해서 바르면 여름에 사용해도 막 기름지지 않아가지고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머리 말리느라 얼굴을 건조한 상태로 좀 오래 뒀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듬뿍 바를게요. 평소에는 이거의 절반 정도 양만 바릅니다. 이렇게 진짜 쫀쫀하게 늘어나는 제형인데 되게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 결을 이렇게 매끈하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은은하게 꽃향이 나는데 막 인위적인 꽃향이라기보단 좀 파우더리한 꽃향?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은은한 꽃향도 있고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여름에 바르기에도 너무 좋은 크림이고요. 이게 48시간 보습 임상도 완료를 했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분 밸런스를 맞춘 과학적 설계로 쓸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양 조절만 잘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과도하게 유분이 나오지도 않고 막 훅 당김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일교차가 좀 커지고 날씨도 좀 건조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센스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비 오고 엄청 습하고 덥고 이런 날에는 그냥 요거 하나만 진짜 조금 해가지고 얼굴 전체 펴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 이번에 처음 본 크림인데 이게 반복된 재출시 요청으로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된 뭐 소비자가 찾는 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르고 나면 진짜 이렇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피부가 엄청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끈적이는 마무리감을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속당김이 있는 피부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좀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는다 싶을 때 쓰면은 정말 좋은 크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 자주 쓰는 저녁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다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로벡틴 로션이랑 배가율 크림 그리고 트라이덱스 패드 이렇게가 있겠고 나머지 제품들은 사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컨셉이 확실한 제품들이라서 좀 피부 타입이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속에서 혹시 이전에 궁금했던 제품들이 있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